자 이제 비시디아 안데오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도시, 그 도시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내고 이제 이곤으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심이 없다는 것. 전 여러분과 저가 정말 마음속에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 방해받는 것 같아도 결단권 멈추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 교훈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지 내 눈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리트 그리트 그렇죠. 레질런스.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흐트러지고 스트레쳐 돼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볕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14장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으로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사역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이 조명이라는 게세조자의 볼 명자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높이 14장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성경의 안경을 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전한 관점을.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을 하고 합당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14장 전체를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저는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 그 외의 사역들을 이렇게 도시별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4장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라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구약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 세 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세 분량을 가지고 세 군데 메시지를 가지고 또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약과 다를 바 없는 교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앞으로 3주 동안 확인하고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다시 15장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보려는 건 이고니온 사역인데요. 자,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듣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패턴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면 반드시 뭐가 온다? 반드시 뭐가 온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력들이 일어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미와 아직의 낀 세대 특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2절 말씀이죠. 1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뭐했다?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악감이 아닙니다. 어, 그들의 악감이, 악한 감정들이 방해하는 그 일들이 실제적인 사역에 영향을 미쳤죠. 실제적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4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이고니언 사역을 보면서 집중해서 묵상하려는 한 구절은 4절입니다. 4절인데요. 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고 또 누구를 따랐다? 두 사도를 따랐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유대인을 따르게 됐나요? 유대인을 따르게 되던 자들은 어떻게 따라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미 2절에서 그 사실을 보았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했다? 선동했다. 선동했다. 그렇죠? 선동해서 그 마음의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왜 사도들을 따랐을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도들을 따르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자, 이 역사적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사건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가? 이 사실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리고 세상의 일도 마귀의 일도 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약간 이 사건, 역사적 사건을 두고 앞에서 보니까, 오늘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과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죠?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그들이 유대인들의 악감을 품게 하는 선동적인 말을 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구속의 백성의 은총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과 또 모든 사람에 걸쳐 그리스도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을 못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이 있죠. 그 군중들이 왜 주님을 못박으라고 소리친지 여러분 아시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충동을 받았나요? 누구의 말에 충동을 받았어요? 제사장의 말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죽게 하였던 무리들이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로 48절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자 48절인데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구경하러 모인 자들이 누구였죠? 네,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말도 있고, 여러분이 귀로 듣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TV를 키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뉴스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그런데 이곤 이언 사역의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너의 마음은 누구의 말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의 말로 움직이고 있나요? 세상의 말로 충동받나?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그 광고에, 세상의 쾌락적인 모습에 내가 지금 충동받고 내 마음이 선동되고 있는가? 하나님인,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다, 안 들었다를 말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들었고 무엇을 통하여 들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유대인들의 선동하는 말에 흔들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네,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선동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냥 움직여버리고 말았어요. 요동쳤어요. 정말 바울을, 발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 마음이 들은 말에 선동돼서 금방 움직여버렸죠. 하지만,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되죠? 온도 조절계가 있어야죠. 우리 마음 안에 온도 조절계가 있다면. 그렇죠? 세상에 들은 말을 우리가 필터할 수 있는 조절계가 있다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부하게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충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말한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 말을 이렇게 돌려 이해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듣는 모든 말들, 눈으로 보는 모든 이 세상의 메시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게 오늘 이고니언 사역을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문만 펴면 인터넷만 켜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세상의 뉴스에 사망의 음침한 일들의 그 소리에 마음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토록 만나기를 혐오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물동이를 거기다 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들어보라 그러죠? 어, 이게 뭐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해대. 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여인의 말에 선동되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인의 말에 선동됐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마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말에 내 믿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본 하나님의 말씀이다. 듣고 본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어떤 초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들었기 때문에 충동됨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주 안에서 잘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 사역도 엄청 흥미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자 이고니언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려치려 달려들자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도망했다, 도망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을 항상 다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싸워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싸움을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싸우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도망도 쳐야 됩니다. 때로도 도망은 치는 거예요. 장렬히 순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망치는 거 너무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울 때와 피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고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우리 딸내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텐스하죠. 아시안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아시아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인종차별적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흑백 간에 엄청난 인종 갈등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이 레이셜 이슈들이 텐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딸에게 객지에 있는 딸에게 늘 이렇게 고민해요. Pick the right fight. Pick the right fight. 여러분 나를 아시아 인종적으로 모욕당했다고요. 거기서 억 억꼭 다 싸워야 될 필요 없습니다. Walk away. Walk away.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달려드니까 들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는. 두 가지 리마커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억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먼저는 나면서부터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사운 사건이었습니다. 일으켜 세운 사건. 구절을 보면 어 그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걸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뭐 앞으로 도 사도행전 다시 돌아올 일이 있으니까 야, 여기 사실 사도행전 오늘 그 루스드라에서 어 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하여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까지는 비와 그다음에 햇볕을 주시면서 이 보통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훈도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일단 이적의 사건을 좀 보려고 해요. 이적의 사건. 자, 여러분 이 이적이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줬죠. 어디까지 예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말하면서 와서 그 애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어요. Amazing, right? 엄청나지 않아요?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 신이 우리에게 강림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도구일 뿐이다. 자, 15절을 같이 볼게요. 1 5절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헛지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세. 살짝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야, 바울이 바나바가 이 일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려고 했다면 What an opportunity!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They knew who they were. 자기 self-identity가 분명히 있었어요. Self-identity. But they knew they weren't God's.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 신이 아닌 걸 알았어요. 다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아,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라면 이런 이적을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yeah, They are truly humble servants of God. 정말 겸손한 죄종이다. 다 믿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패턴이죠. 패턴이 또 나오겠죠. 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년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 열심입니다.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바울을 죽을 만큼 돌로 때렸습니다 아마도 아 아마도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그가 사역을 돌아보며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그가 기억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그러면서 그가 떠올려요. 안디옥과 이견위원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사형말기.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거의 맞아 죽게 된 사건은요. 바울이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박해. 이런 엄청난 박해. 자 그러면. 자, 이걸 우리 사,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봅시다. 역사적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두 가지 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신으로 여김을 받았다가 돌 맞아 죽는 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 여러분 보이세요? 거의 신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돌이키니까 뭐예요? 거의 돌 맞아 죽을 뿐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자, 20절인데요. 자,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제자들은, 여러분, 돌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라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보시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맞고, 어, 깨어났는데, alright, let's go to the next town. next town. 거기서 앉아가지고 바울이,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사도가 됐지. 야, 우리, 빨리 안디옥, 저기, 시리아 안디옥으로 빨리 도망가자! 안전한 대로 피하자! 가 아니라, 뭐예요 마치 자다가 깬 것처럼. 돌마저 죽었다가 정신 차린 건데, Alright, let's go. Next town, let's go preach the good news of the gospel.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일마다 엄청난 성공을 하며 신의 손이라고 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와, he has a mighty touch, m i g h t touch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Move on 그런데 여러분 돌마저 거의 죽게 될 만한 실패 혹시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거의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고 있으십니까? Move on. 그거 끝 아닙니다. That's not an end.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여러분과 저의 best.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3장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일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일, 한 가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달려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기억할 중요한 그리트의 에리트드인 거예요. 중요한 에리트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거든요. 이 세상이 잠정적 성공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앞에 두어주신,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성공해도 안주하지 말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사실 이거 할까 말까 그랬는데 제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저, 저의 감정과 저의 걸어온 걸음들을 많이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발견한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 뉴라프 이 교회가 아, 참 그래도 콜로라도에서는 제일 큰 교회잖아. 제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또 친구들이 아, 우리 종목사님 교회는 콜로라도에서 제일 큰교회야라고할때 은근히 그게 제가 그걸 즐기고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팬데믹을 맞이하니까 100명, 500명, 1000명, 만명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한 방에 문이 확 닫힐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안주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더 풀어볼 거예요.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오픈 라인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 조그만 성공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팬데믹에도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팬데믹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끝 아닙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 보고 달려갑시다. 앞에 있는 십자가 보고 달려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자 바울과 바라바는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아그 장면 그렇죠? 자다가 어, 이런 것처럼 이제 더베로 갔어요. 그리고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와 이그희형과 안디옥을 다시 거쳐서 시리아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11장의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여행의 여정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파송한 교회에 가서 여행 보고를 했다는 걸로 14장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더 배와 더불어서 아, 이제 신앙생이 이 마지막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중요한 실질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23절, 24절. 작게 자기만 들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어물러 있으라. 22절이에요, 22절. 22절 안 나와 있습니까? 22절.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23절, 그리고 23절까지 갈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 뭐냐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팬데믹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나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곳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아니,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공간과 시간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장소예요?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교회가 막혔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 분별하여 모든 말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믿음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하여 지역의 공동체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와 더불어 교회를 교회 속한 모든 백성을 누구에게 의탁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trust to God. 제가 나이 들고 깨달은 것 중요한 거 중요한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1994년도부터 그걸 좀 일찍 깨달아야 했는데 저는. 자꾸 사람들이 저를 의탁하기를 원했어요. I want to become a countable person to them. 그렇죠. 허, 어, 정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믿어라가 아니죠. 바울은 각 교회를 세워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아, 배운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교회 사역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요 너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아침마다 그래서 요즘 팬데믹 때 요즘 더 특별히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지? 그걸 적어도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끝날 때마다 짝 대기 치고 짝 대기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내가 할 일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지금 팬데믹의 시츄에이션도 그리고 여러분까지도 여러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인도하고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늘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기도, 내가 읽어야 될 말씀, 내가 준비해야 될 설교, 그리고 내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성도들의 일들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믿음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더불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은요, 우리의 현실을 절대 미워하거나 절대 이것을 워러다운 희석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굽게요. 이뭐 믿음에 머물라,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보다 환난 겪고, 겪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만병통치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냐는 환난. 아니,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 뿐만 아니라 돌까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등장했죠. 전도서 8장 말씀인데요. 8장 14절 15절인데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시라 히라...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도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에덴의 회복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힘드시죠? 근데 꼭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래. 이게 끝이 아니래.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도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래. 이게 끝이 아니래. 그리고 뭐, 해, 뭐 하시면 돼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날이 오듯이 내일도 일어나서 성실하게 비즈니스의 문을 여셔야 되면 여시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보는 거한 자라도 셀 폰을 꺼내서 이달러 가는 동안에라도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 성경의 앱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하루를 살아내는 거.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사도행전 14장을 통한 이 교훈들이 이 믿음의 머물기로 작정하는 교훈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얼마나 적절한 우리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찬양도 가능한 한 일절만 해야 되겠다. 모든 예배를 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원고도 제가 그냥 길을 쓰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야꼭한 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50명밖에 못 오니까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모에서올 때는 한 시간 안에 또 예배를 더 자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찬양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고 싶은데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팬데믹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 아닙니다. 사업이 다 망해서 아유 번크럽 하는 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거 끝 아닙니다. 허리를 동이고 다시 일어나서 더배로 가십시오. 이고니에서 막혔습니까? 루스라로 가십시오. 루스라에서 막혔습니까? 더배로 가십시오. 더배에서 막힙니까? 또 가야 될 곳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결단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늘.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그랬죠. 하나님 이전에는 해도 주고 비도 주고 너희로 하금 지금까지 오게 하셨지만 이제는 구원의 말씀으로 너희로 알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의 귀에 이 가사가 들려주면 참 좋겠습니다.